간단한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릴 텐데요. 키워드 배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요약 압축할 수 있는 한마디의 단어, 한 문장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재밌는 조합, 또 좋은 키워드, 재밌는 키워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해 볼 텐데, 과연 어떤 문장,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김민수 대표의 키워드는 경민이가 온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경민이가 누구죠? 자, 김진경 본부장의 경, 민수 대표님의 민, 경민 이렇게인가요? 자, 대표님 어떻게 의미를 주신 건지, 경민이가 누굽니까? 그렇게도 되네요. 네. 이거 의도한 거 아니셨습니까? 아,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원래 저희가 얘기하는 경민이는 경기 민감주죠. 아, 경기 민감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또 붙여주시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고정 가나요, 고정? 네.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화학주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시장은 보니까 장중에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특히 그동안 강했던 뭐 2차 전지나 나머지 강했던 섹터들이 좀 밀리는데, 그러게요. 꿋꿋하게 지금 시점에서 버티고 있는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좀 변화된 예고를 좀 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저희 연휴 사이에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왔었죠. 네. 특히 홍콩 HGC 급등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는데, 첫 번째로 중국의 PMI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네. 특히 의미 있는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까지도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특히 양회를 통해서 좀 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기대를 좀 키울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중요한 지표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구리 가격이 반등하고, 네. 게다가 또 BDI 지수도 한 지난주까지 500대였습니다. 근데 1000입니다. 네, 한 며칠 사이에 그냥 1000포인트까지 쭉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국에 일어난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석유화학 섹터는 무엇보다 체크할 게 유가죠. 근데 유가가 급하게 하락하거나 급하게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쵸.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나오는 안정된, 그러니까 약간 우상향 쪽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납사 에틸렌, 뭐 에틸렌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스프레드인데 이쪽이 안정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석유화학 섹터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그 사이에 일단 증설은 각국에서 좀 벌어지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요가 훨씬 더 이를 능가할 것이다 라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업황이 약간 2년 정도쯤 부진했었는데 네. 이게 거의 바닥을 마무리 짓고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금 실적 보면 다 엉망인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 라고 하지만 네. 시클리컬 업종은 그럴 때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런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들을 살펴봐야 한다. 그중에서도 화학주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김민수 대표님이신데, 자, 그렇다면 화학주 종목들 어떤 거 오늘 좀 체크해볼까요? 네, 그중에서 몇 가지 강한 쪽의 종목들을 한두 가지 보게 되면요. 네. 첫 번째,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예, 네.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화학 쪽이 움직인다. 뭘 살까? 그러면은 그냥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보는 대표적인 네.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틸렌 쪽 당연히 나오고 있고, 게다가 그와 관련된 기초 유분 쪽을 생산하다 보니까 어떤 석유화학의 대표 주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이쪽도 에틸렌이나 그러니까 즉 납사에서 그러니까 원유에서 정제를 해서 뽑아낸 게 납사고, 그걸 가지고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식으로 쭉 뽑아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합성 수지 그리고 또 뭐 합성 고무 이런 식으로 쭉 어떤 나오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대규모 투자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의외로 어떤 스프레드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작년에 적자를 대규모 뭐 2천억 대 가까이 좀 봤었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올해는 적자 대폭 축소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종목들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항상 또 체크를 할 때 실적은 안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싸다. PBR이 0.35배입니다. 이런 쪽에서 네.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고점에서 한 60%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점 대비 가격 메리트도 이제 슬슬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한유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정확히 9월 말에 저점 찍고 반등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짧게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대표님? 네, 두 번째는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 금호석유도 합성고무, 합성수지 이런 쪽에서 합성고무의 강점이 있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한때 코로나19 때 라텍스 쪽 인기를 받다가 이쪽이 네.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황이 정체가 됐었죠. 그런데 자동차 출하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의 힘을 얻고 타이어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년 동안 특수 이후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쪽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들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호석유까지 화학주들, 시클리컬 업종 중에 화학주들을 일단 김민수 대표님은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경민이가 온다, 경기 민감주를 보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생각하셨습니까? 경민이가 온다라는 키워드를 보셨을 때. 네, 경민이 중에서 저는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려보도록 SK이노베이션. 하겠습니다. 이 신사업으로 사실 이제 SK이노베이션이 화학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사업을 이제 낙점하고 이 두 사업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외적으로도 물론 이제 배터리 생산 설비도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화학 사업 중에서는 이제 에틸레아크릴산이라든지 폴리염화 비닐리덴 사업 같이 이 화학 분야에서도 계속적인 성과를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학 사업 중에서 자회사인 이 SK지오센트릭의 경우가 국내 최초로 유럽의 플라스틱 재활용 합작 공장 부지 선정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곳을 바로 유럽의 순환 경제 구축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재생 플라스틱에도 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 수요에 좀 대응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SK이노베이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 배터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인식이 강했었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화학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화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신사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워낙 사실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이었고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강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21선 그리고 121선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 요즘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했었고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 오르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SK이노베이션 화학주 중에 우리가 2차전지보다 화학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SK이노베이션도 많이 낙폭 과대되어 있다. 오늘 그런데 7%대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화학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들 체크해봤고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오늘 시장에 대한 한마디 키워드를 바로 또 확인해 보시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뜨겁게 펄펄 끓어오른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업종, 종목 무엇일까? 아직 뭐 봄이 3월이 왔지만 날씨는 아직 약간 추운데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뜨겁게 달궈지고 있나요, 본부장님? 네, 일단 앞으로도 끌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네. 앞서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경민이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바로 저는 이제 철강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철강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수요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수요 개선에 따른 기대가 그리고 유럽의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국내 철강 업체들의 수혜가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가 방역 정책
규제책을 완화를 하고 난 뒤에도 이 철강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 이제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 내에서도 철강 공급량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튀르키예의 이제 3개의 철강사를 이 불가항력을 좀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이 철강사도 이 전력이라든지 가스 공급에 대한 인프라 문제로 지금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에 대해서는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또 이렇게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뭐 고로라든지 전기로에 대한 가동을 유럽의 경우 좀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 차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계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은 이 공급이 뒷받침이 되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철강 업계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 인상도 이어질 것이고 이런 환경들이 전체적으로 이 국내 주요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도 지금부터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인 철강주 좀 살펴봐야 되겠고 오늘 또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부장님은? 네, 이 안에서 하이스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틸의 경우는 이제 강관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강관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이 주요 제품이 바로 자동차라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건설 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방 산업들이 이 수요가 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또 업황에 따른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강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바로 이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나 개척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참고로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시장을 대체할 시장으로 뭐 중동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미주 시장에 진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해외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이라든지 이제 독일에는 이 현재로서는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이 미국과 그리고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어떤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스트의 경우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기대가 되지만은 앞으로는 더욱더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볼만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스트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계속 추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도 역시나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평선도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정별 추세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 추세 매물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1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스틸 봤고요. 다른 철강주들 중에 또 하나 체크해볼까요? 네, 또 다른 철강주의 경우 저는 휴스틸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강관을 이 전문 제조업체로 이 지난해 실적 개선에 성공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북미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스틸의 경우는 이미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수급했던 에너지를 다른 지역에서 찾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북미에서 이렇게 멈추었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다시금 진행이 되었고 바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이렇게 강관 수요가 급증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동사의 경우는 이 북미 사업에 대해서 확대에 나서기 위해서 바로 내년 말까지 미국의 텍사스주에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보호 무역 주기에 더욱더 그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생산 능력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1960년대 창립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한 제품만 좀 제조를 해왔던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도 워낙에 뛰어나고요. 또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라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북미 시장에서의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슈스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의 경우는 오히려 21선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21선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철강 업황에 따른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전반적으로 반등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부근이 7,500원까지는 바라볼 만한 종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휴스틸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은 하이스틸과 휴스틸 철강주들을 일단은 오늘 주목해서 좀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키워드 뜨겁게 펄펄 끓어오른다. 김민수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보셨죠? 네. 자, 이 철강 경민이 중에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은? 네, 그 중에서 니스틸이라고 있는데요. 네, NI스틸입니다. 니스틸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NI스틸도 실적 잘 나오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휴스틸을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안으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스틸파일이라든가 H빔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약간 건축용, 토목용 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이 경기를 좀 타면서 특히 건설 경기에 대한 부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우려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약했었습니다만 실적은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이 특히 이 리스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강제를 리스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보였던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그리고 또 수급난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때제때 건설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 오히려 임대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필요할 때 쓰고 반납하고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적기적소의 어떤 건설 현장 쪽에서도 훨씬 더 대응하기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당진 공장의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이 리스 관련된 가용 제품이 5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보여주는 실적 업황의 영향은 받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실적 변화들은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675억 나왔는데 116% 증가했습니다. 네. 시총은 1,800억입니다. 너무 괴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추세 유지되는 안쪽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은 NI스틸을 꼽아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와 관련된 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한 번 더 상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강주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에 오늘 두 전문가님이 함께 이야기해 주신 건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시장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면 2차전지 소재 지금 막 날아가다가 오늘 일단 주춤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 하락으로 좀 전환했는데, 자, 그럼 그 다음 차례가 어떤 쪽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두 분이 의견 모아주셨으니까 경기 민감주가 다음 타자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어떤 거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그러니까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다른 쪽은 오후장 들어서 지수 탄력이 약한데, 그니까요. 이 경기 민감주 쪽은 짱짱합니다. 살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제 중국의 변화와 함께 좀 더 지켜볼 부분들 기대감은 훨씬 더 있다라는 쪽으로 이쪽을 더 챙기는 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님은. 네, 계속적으로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경기 민감주의 경우는 작년에는 워낙에 피해를 많이 봤었고 이제부터는 이 정도까지 피해를 봤으면 이제는 오를 차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적인 장세라든지 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게 된다면은 지금부터는 충분히 바로 이 경민이 바로 경기 민감주에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경기 민감주, 철강주와 또 화학주 두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을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2차전지 소재 계속 가게 될지 아니면 다음 타자로 정말 경기 민감주들 지금 좀 담아야 할 타이밍일지 시청자분들 한번 오늘 들으신 이야기 가지고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 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재밌는 키워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